오늘은 액션 메일러에 대한 베이직 강의를 하겠습니다. 레이스 가이드에는 액션 메일러 베이직스의 내용을 제가 또 번역을 또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일로 들어가면 볼수 있죠. 제가 여기다 링크 걸어놨죠, 아마. 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레이즈에서도 이제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메일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에 콜백으로 무슨 처리를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액션 메일러에 쓰는 헬퍼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일러를 테스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메일에 대한 인터셉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아마 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다음 시간에 요거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액션 메일러는 그 기본적으로 그 레이즈 프레임워크의 컨트롤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 메일러를 만들 때도 컨트롤러, 제너레이터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즈의 제너레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메일러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주죠. 되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컨벤션에 의해서 레이즈에서는 그 메일러 이름을 정할 때 뒤에다 메일러를 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제 그 모델 이름을 앞에다 붙여줍니다. 꼭이 규칙을 안 따라도 되지만 이렇게 따라주는 게 좋겠죠. 이건 자기가 이제 임의로 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주게 되면 생성되는 것이 메일러 앱의 메일러스 디렉토리에 이제 유저 메일러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파일로서 뷰스 디렉토리에 유저 메일러 디렉토리에 이제 그뷰 템플릿 파일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 유저 메일러 클래스 파일의 내용을 보면은 액션 메일러의 그 베이스 모듈로부터 상수로 받는 유저 메일러가 제너레이트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지금 그 아까 좀 전에는 그냥 유저 메일러 이름만 지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파일을 열면은 요 내용은 없고요. 그냥 클래스 정의에다가 그냥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디폴트 값은 메일을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값을 여기다가 디폴트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from은 누가 보내는가 하는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이제 지정해주고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제 welcome underbar email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컨트롤러라고 생각한다면 컨트롤러의 액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하고 항상 계속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액션 메일러의 이 액션 메소드는 welcome underbar email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user라는 이제 파라멘트로 넘겨주는 식으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액션에 보면은 이제 아주 핵심적인 메소드가 있죠. 메일 메소드. 이게 이제 액션 메일러에서 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세 가지 키 메소드 중에 하나가 되죠.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헤더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 어태치먼트, 그다음 메일 세 가지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는 지정해주는 옵션이 이제 투어, 그다음에 서브젝트 요두 개가 있는데, 투는 누구한테 보낼 것이냐, 그다음에 서브젝트는 타이틀이죠. 이메일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렌더링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액션의 이름과 똑같은 뷰 템플릿 파일이 이제 뷰 템플릿 파일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그뷰 템플릿 파일에 이 서브젝트가 아니라 이 컨텐츠,
이메일 보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웰컴 언더바 메일이라는 액션 메일러의 액션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뷰 템플릿 파일이 뷰즈의 유저 언더바 메일러의 메일러 이름, 컨트롤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 이름 아래 위치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의 메소드에서 만드는 인스턴스 변수는 뷰 템플릿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만드는 거는 유저와 URL 이두 개의 인스턴트 메소드를 만드는 인스턴트 변수를 만드는데요. 이뷰 템플릿에서도 이두 개의 인스턴트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썼죠. 그 다음에 URL 변수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body body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기술해 주고 그 사이 필요한 인스턴트 변수의 속성 값을 지정해 줘 가지고 작성해 주면 되죠. 재미있게도 이제 이 액션 메일러에서 보내는 메일은 두 가지 버전을 가집니다. 하나는 HTML 버전, 또 하나는 텍스트 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텍스트를 보고 싶을 때는 text.erb 파일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Release Guide에 의하면 이두 가지 HTML 버전하고 텍스트 버전 두 개를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TML 버전으로 보냈을 때그 사람이 HTML 받을 수 없으면 레이즈가 자동으로 텍스트 버전을 보내준다고. 그렇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읽어줍니다. 텍스트 파일을 만들지 않으면 못 읽죠.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HTML 버전이죠, 여기서는. 여기는 텍스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포맷을 만들어주면 돼요. 텍스트 포맷은 HTML 태그가 없죠. 일반 텍스트에다가 그냥 ERB 코드를 삽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메일러를 실제로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든 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유저라는, 리소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때 만들 때는 이제, 스카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유저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네임, 이메일, 로그인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써주고 스카폴딩을 하게 되겠죠. 뭐 아시겠지만은 속성 이름 다음에 아무것도 안 써주게 되면 타입을 안 써주면 기본 디폴트가 스트링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만들어진 마이그레이션 파일에 대해서 DB 마이그레이트를 하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생성이 되겠죠. 만들어진 유저스 컨트롤러에 대한 클래스 파일의 내용입니다. 보면 샘플러 우선 create 메소드를 정의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create 메소드에서 보면은 다시 말해서 유저를 새로 하나 추가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죠. create 메소드 그러면은 파라미터로 넘어온 유저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유저 빈 모델을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성을 다 넘겨주면 유저 인스턴스 변수가 할당을 해주죠. 여기다 할당해 주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되게 저장을 하고 나서 저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저장이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if, else 구문으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액션 메일러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한테 웰컴 이메일을 보내주는 그런 코딩을 여기다 작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컨트롤러를 써주고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웰컴 이메일로 해서 지금 유저 인스턴스 변수 넘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웰컴 이메일을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요 리턴되는 것은 액션 메일러의 메시지라는 오브젝트가 리턴이 됩니다. 그 오브젝트는 딜리버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일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때 발송하게 되는
메일 메시지의 오브젝트는 뭐죠? 결국 뷰 템플릿 파일에 있는 객체가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딜리버리 돼서 실제로 메일이 발송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되게 이제 이러한 형태로 새로운 뭐 회원 가입이 성공됐을 때 가입한 사람한테 안내문을 보내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포맷에 따라서 HTML, JSON 포맷에 따라서 리스폰드를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액션 메일러에서 쓰는 세 가지 키 메소드가 있죠. 헤더스, 그다음에 어태치먼트, 메일 세 가지가 있고 좀 전에 이제 메일 설명했죠. 메일을 보낼 때 이제 첨부 파일 붙여서 보낼 수가 있죠. 이제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면 되고 헤더스는 이제 헤더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태치먼트 파일을 첨부 파일을 보내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웰컴 언더바 뭐였죠? 웰컴 뭐였지? 웰컴 이메일이었죠. 웰컴 언더바 이메일 메소드에 메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메일을 보냈죠. 그 같은 컨텍스트에서 어태치먼트 해시에다가 해당 파일에 대한 파일 핸들러에서 리드를 읽어가지고 읽은 결과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당만 해주면 메일이 첨부가 돼서 날아가죠. 간단합니다. 또 때로는 인라인 방식으로 파일을 어태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인라인으로 하면 그 장점이 실제로 이제 뷰 템플릿 파일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보이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한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회원들 모두에게 어떤 뭐 노티스 공지할 사항을 보낸다든지 할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멀티플 리시피언트 다중 수신자를 지정할 때 쓰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디폴트 해시에다가 콤마 있었죠. 거기에다 이제 to 뭐 이렇게 카본 카피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는 첫째 예를 든 게 프로크 오브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크 뉴를 생성해서 이 어드민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는 클래스에서 어드민이 여러 명 있을 때 관리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모든 관리자한테 요 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to에다가 프로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드민 모델에 프로크 쓰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프로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프로크 하면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 주소만 이제 그 배열로 잡아가지고 넘겨주죠. 이렇게 배열로 해서 2에다 넘겨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의 스트링에다가 여러 개의 이메일을 콤마로 구분해서 보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배열로 보낼 수 있고 하나는 문자에다 콤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C하고 BCC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걸 질문하시나요? 이게 그 같이 이 참조해서 받는 거잖아요, 이게. 숨은 참조, 참조 이건가? 이게 아마 브라인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숨은 참조, 참조. 네. 이게 브라인드 카본 카피, 그냥 카본 네. 카피 이렇게 될 거예요. 숨은 참조 처음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러 사람한테 보일 때 내가 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쇼패스 많이 보내. 아, 내부에서도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보낸 걸 딱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한꺼번에 보낸 게 안 보이지. 그때마다 까보면 헤드 까본다고 해. 아, 근데 일반이 되면 뭐 헤드까지 까보겠어. 뭔가 아시. 근데 유저한테 뭔가 이렇게 서비스 그 문이 왔는데 피드백 보낼 때 컨텍스트에서 유저한테 보내고 개발팀이나 관련된 사람한테 숨은 참조 보내죠. 네, 그렇죠. 그런 용도에서 네. 네. 이렇게 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 받은 이메일이 보면은 그 수신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가 가는데요. 요즘 가끔 보면 이제 그 이메일이 아니라 이름으로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꺽쇠로 둘러싸고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름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아마 그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또 애플 같은 경우인가? 그거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보여주던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럼 그거는 클라이언트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포맷은 이름 쓰고 한 꺽쇠 안에다가 이메일 주소 쓴다는 거. 요것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여기다 대신 옵션에다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션 메일러도 하나의 컨트롤러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컨트롤러는 각 액션에 대해서 액션 뷰 템플릿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액션 메일러도 각 액션, 각 메소드에 따라서 각 메소드에 연결되어 있는 뷰 템플릿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액션 메일러의 뷰 템플릿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버전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는 HTML, 하나는 텍스트 .erb 파일을 가지게 되죠. 대개 이제 그 뷰 템플릿이니까 앱 디렉토리에, 뷰스 디렉토리에 액션 메일러 컨트롤 이름이죠. 이름 디렉토리에 있죠. 그래서 보면은 메소드 이름 액션 메일러의 메소드 이름에다가 HTML 버전과 텍스트 버전을 각각 두 개를 만들어 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디폴트 메일러 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또 쓰고 싶을 때는 옵션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메일을 보낼 때 템플릿 패스, 템플릿 네임에서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템플릿 파일 이름을 여기다 지정해 주면 디폴트에 위치한 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걸 쓸 수도 있다.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또 Rails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템플릿 패스와 템플릿 네임을 이용해서 디폴트 이외에 다른 뷰 템플릿 파일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템플릿을 쓸 수도 있고 템플릿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텍스트는 HTML 태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텍스트를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일 그 메소드에 두 블록을 넘겨주죠. 두 블록 안에다가 포맷 HTML, 포맷 텍스트 해서 렌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렌더를 해서 템플릿을 넘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렌더 텍스트, 좀 전에 1교시에서 배웠죠. 텍스트에다가 텍스트를 지정해서 보내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의 이름을 이용한 컨트롤러 스페시픽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메일러에도 메일러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러 이름이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이아웃 이름에다가 HTML 텍스트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러의 레이아웃 이름에다가 HTML 텍스트 이 두 가지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위치는 이제 액션 메일러의 클래스 이름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저 메일러 액션 메일러 클래스의 레이아웃 컨트롤러에서 이런 식으로 쓰죠. 레이아웃을 써줘가지고 지정해주는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써주면 디폴트, 그러니까 유저 언더바 메일러 .html erb 디폴트 메일러 레이아웃 쓰지 않고 다른 레이아웃을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뭐냐면은 그 물론 이제 레이아웃을 메일러의 디폴트 메일러 전용 레이아웃을 쓰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다른 레이아웃 쓸 때 이렇게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메소드에 따라서 또 다른 또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메일 메소드에다가 to 블록에서 포맷에 이런 식으로 render layout, render 명령, 메소드 다음에 layout 옵션을 줘서 또 layout 이름을 또 지정해 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러 뷰 템플릿 파일에다가 이제 링크를 쓸 수가 있죠. URL 링크를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메일러 뷰 템플릿에서는 리퀘스트에 대한 그 컨텍스트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쓰게 되면은 그 호스트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일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application.rb 파일에다가 액션 메일러에 대한 디폴트 URL 옵션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호스트를. 그래서 호스트 이름을 이렇게 도메인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걸 이해해서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메일러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질문. 네, 질문해도 돼요. 지금 이 메일러는 그 서버에서 메일 서버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자체에. 아니, 이건 메일 보내는 거죠. SMTP로 메일을 보낸 거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에 메일 서버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네, 네. 물론 있으면은 메일 서버에 있는 SMTP를 이용해야 되는데 네. 메일 서버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Gmail을 이용해가지고 SMTP로 메일을 보내게 되죠. 네. 근데 메일을 받아야 될 때는 시스템에 메일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받는 것도 있던데 네, 네. 그거는 어쨌든 서버에 메일 서버가 설치가 돼 있을 때 받아지는 거고 그렇죠. 아닐 때는 그냥 보내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Gmail 써서 보내니까 Gmail 네. 서버 써서 보내니까. 근데 이거 저기 그 뭐지 Gmail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그쪽에 그러니까 메일 보냈을 때 걔네들이 스팸으로 인식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몰라요. 혹시 여기 그런 경우 근데 그거 많이 보내면 그거 대량으로 보내면 애초에 화이트 리스트가 화이트만 근데 화이트 리스트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안 받고 우리 저기 회사에서 사인업하면 보내는데 외부 솔루션 쓰면 그게 걔네들한테 맨드릴이랑 이것저것 막 바꾸는데 걔네들도 다 못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맨드릴 같은 애들이 안 보내주면 액션 메일러 이름이 액션 메일러 메일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아니 메일러는 레이즈에서 메일을 보내기 위한 그 프로세스가 액션 메일러 저희가 기본 장착 한 98% 정도 보내드리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최종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테스트 메일 뭐 콘텐츠는 뭐라 할까 뭐 아무거나 포스트 작성하는 거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거나 메일 액션 메일로 보냅니다. ROR ROR 덥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파일도 하나 보내면 우선 딱 보내면 아, 이렇게 메일이 발송돼서 요새 메일은 아예 이미지만 보내는 그런 메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청구 파일을 하면 그게 메일에 이렇게 이미지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보여드린다는 거고 지금 쓴 거는 뭐냐면은 잼 중에 레터 언더바 오프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프너 잼을 쓰면 실제로 메일에다가 안 가고 가성에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은 테스트 개발할 때 굉장히 편하죠. 로컬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만들 때 HTML 템플릿 만들 때 저기 뭐지 스타일 태그 같은 거 쓰면은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를 쓰거나 외부 참조를 하거나 아니면 스타일 태그 같은 거 쓰면은 대부분의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다 망가지죠. 네. 다 삭제해요. 네. 망가지죠. 걸어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내면 네. 어떻게 할 수 없어. 지메일에서 이미지로 오면 표시가 안 해줘. 괜찮아. 네. 그래서 가장 나은 건 이제 엘리먼트에다가 스타일을 넣는 건데 그렇게 넣으면 또 그 이메일 에이전트마다 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90년대로 돌아가서 테이블을 이렇게 예쁘게 테이블 모양으로 만들고 맞아요. HTML로 해가지고 네, 레이아웃을 테이블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나는 몇 번 그런 해봤는데 다른 거 다 깨져가지고 안 돼서 그때는 네. HTML로 해가지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이미지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를 합성시켜 가지고 아, 맞아 제가 예전에 만든 거 중에 구글 지메일이 그 이메일 그 이미지 잘 보여줄 때는 그 0곱하기 0짜리 이미지를 보낸다고요. 그걸 제 레일즈 서버에다가 그 파일로 그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열면은 이제 얘가 수신했구나 아. 할 수 있게 네, 그런 거 만들고 그래서 지메일 이미지를 안 보여줘가지고 아, 많이 내리네. 어, 됐다. 예, 아, 덥다. 예, 이제,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레이즈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 우리는 우선, 뭘 할까요?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포스트. 했던 것처럼 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타스트, 타이틀, 컨텐츠,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이메일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됐나? 그죠? 네 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메일은. 여기서 라우트를 하나. 포스트. 루트를 하나 지정하고요. 포스트. 서버를 하나 떴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오칼 아까 5000이었나? 예,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포스트에 대한 페이지가 떴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새롭게 포스트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크리에이션 됐을 때 거기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면 되겠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오늘 강의 들었던 메일러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뭐라고 이거는 이제 포스트 메일러랄까요? 네, 포스트 메일러 이름을 짓고 여기다가 메일러를 컴폼 노티스 메일러 액션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 자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포스트 메일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했던 대로 디폴트 네, 프롬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아니, 따로 만들어졌네. 뭐를? 컨트롤러다니, 메일러가 돼가지고, 아예. 어디에?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컨트롤러스가 있지만, 요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의 메일러스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그 안에 따로 그러면 컨트롤러를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니, 지금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메일러 안에 지금 이게 그렇지 메일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러 안에 컨트롤러처럼 똑같이 다른 그러니까 컨트롤러. 요거가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노티스라는 액션 이름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노티스가 디폴트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디폴트로 그리팅이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노티스를 할 때 유저 작성한 사람한테
보내준 걸로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유저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넘어온 유저를 여기다 할당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넘길 때는 어떻게 넘겨야 되나요? 유저의 이메일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젝트가 있겠죠. 서브젝트는 뭘 넘겨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 포스트를 넘겨줘야겠죠. 그죠? 포스트를 만든 다음에 보내는 거니까. 그죠? 포스트. 그래서 포스트를 해주고, 여기다가 포스트에 이메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에 타이틀. 그죠? 타이틀을 넘겨주면 되겠죠. 맞나요?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그, 포스트 메일러, 여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notice.text.erb 파일이 디폴트로 텍스트가 만들어지네요. HTML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니지? 뭐죠? notice? notice였죠? HTML.erb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야겠죠? H2 만들고 여기다가 p에서 넘어온 인스턴스 변수 포스트의 컨텐츠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 옵션을 좀 써주면 되려나? 포맷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센트 바이 아로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여기였죠. 텍스트는 어휴 이게 친절하게 만들어놨네. HTML 태그가 소용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고 HR 소용이 없고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HTML 버전하고 텍스트 버전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 된 거 같죠?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테스트. 아하, 우리가 저 그거 설치를 안 했네, 그죠? 잼 설치를 안 했네. 잼. 잼 파일에 레터 오프너. 레터 오프너를 라이언이 만들었더라고요. 레터 오프너가 맞나? 레터스 오프너인가? 설치해 보면 되겠지. 맞았네. 이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액션 메일러의 디폴트 URL 옵션을 지정해 줘야 된다고 했죠. 네. 그걸 지정해 줘야 돼.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하죠. 뭐 개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4,000이었나? 5,000이었네. 5,000 포트 이렇게 지정해 줬고요. 그러면은 다시 서버를 실행해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요걸 지정해 줘야 돼. 오프너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프너가 요거. 딜리버리 메소드를 요거를 지정해 줘야 돼. 레터 오프너.
여기다가 요걸 지정해 줘야지 이메일이 발송될 때 요 레터 오픈업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예 그러면 됐고 다시 한번 아무거나 알 자 돼야 되는데 안 가네 왜 안 갈까 뭐가 문제일까 응? 뭐가 문제지 어 메일이 작성이 안 됐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호스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크리에이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메일이 안 날라갔죠. 자 메일 이름 메일러 이름은 호스트 메일러죠. 호스트 메일러에서 뭐였죠? 노티스 노티스였죠? 노티스에서 뭘 넘겨줬죠? 호스트 넘기고 딜리버 그렇죠 딜리버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네? 뭐 잘못됐어요? 딜리버 철자가 아 철자가 틀렸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예 아이씨 또 해야 돼 테스트 아무거나 자 이제 나와야 돼 오 나왔네 아 저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지금 HTML 버전이고 아무거나에서 나왔고 여기 보면 텍스트 버전이 나오죠 여기 네. 네, 여기 텍스트까지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레터 오프너 네, 이렇게 해서 아, 실제로 날아가네 네, 두 개 다 가요 네, 네, 네. 레이즈가 알아서 두 개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핀은 왜 아 요거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걸 붙였어요 이걸 빼야 돼 그 심플 포맷이라는 것 때문에 붙어요 네. 그래서 그걸 빼면 돼요. 자,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아, 만들어줘. 요거, 요거 해주면 돼요. 요거 심플 포맷이 태그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아. 예. 요거 빼줘야 되는데, 제가 안 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태치먼트, 파일을 이제 보낼 때, 첨부 파일을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파일 업로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해요? 포토. 어? 아, 네.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를 하죠.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포스트 RB에서, 뭐라고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어트리, 엑세, 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태치먼트. 이렇게 하면 인식이 하겠죠? 포스트에서. 이 어태치먼트를 포스트 크레스의 객체의 속성으로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파일 필드가 아니고 이거든가 파일 필드인가 그런가요? 자 이렇게 되면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될까요? 아까 뭐가 내놨나요? 네. 아까 뭐가 내놨나요? 호스트에 어태치먼트 넘어왔죠?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파일 이름 적었던 거였죠? 그죠? Send me 아니, 막, 머리가 지금 무거워서 생각이 아무것도 안 된다. 어디 갔지?
보일러. 아, 이렇게 했네요. 어, 되게 복잡한. 아니, 복잡한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 복잡하게 보일 뿐이죠. 몇 번 이거? 자, 이게 지금 그 포스트 파일이 아니라 패치부터. 자, 여기 보면은 그 파일 그 폼에서 파일 타입으로 업로드가 되면 그 다음에 서버에 임시로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때 그 속성을 보면은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리지널 파일 네임 이름을 가지고 요 어태치먼트에다가 해시 키로 활동을 해주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제 포스트 그 파일에 템프 파일이 있습니다. 서버에 그 템프 파일 이름으로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단 여기서 어태치먼트가 템프 파일이 있을 때, 처음 파일이 없으면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날라갈 거예요. 네? 아예예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뭐 아무거나 치지 뭐 그냥. 괜찮아. 괜찮아. 네, 첨부 파일을.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콘솔을 좀 정리를 하고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어요. 자, 보세요. 템프 파일. 그, 오른쪽에요. 네. 네, 거기, if랑 그 왼쪽에도. 네. 뭐가 잘못됐지? 보겠습니다. 템프 파일이 없다고 되네요? 그 위에 PT 낀 거 보면. 아, 어퍼밍 파라미터 어태치먼트. 아하, 쏘리, 쏘리. 네, 아, 스트롱 파라미터.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그래. 아, 괜찮아요. 아, 정말. 저번 늪이 빠져있어요. 됐죠? 네. 아이고, 여기 첨부 와있죠? 네.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인라인을 써주면요. 요것을 요것만 해줍니다. 인라인만 해주고. 지파일이나 이런 거는 넣으면 다 자동으로 다운받아줘요? 네? 지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네. 아, 여기서 파일은 무조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 파일이 그러니까 이미지는 클릭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고 처음 파일도 예 그거 될 겁니다. 아마 좀 전에 좀 이따 지파일 해볼게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뷰 템플릿 파일에서 여기다가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간상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시간상 시간의 제약상 어? 이거 아닌가? 아, 요거는 레이아웃, 레이아웃 양으로. 응? 뭐라고요? 저렇게 스타일 테이블에서 지메일에서 전부 사라진 제 유저 메인으로.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 요런 식으로. 순수한 HTML만 그럼 받는 거예요? 네? 순수 HTML만. 아, 그니까 걔가 다 바뀐 맞는데요. 네.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줄 때 그 전부 치환해가지고 샀대요. 그러니까 순수한 HTML은 받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일 태그는 안 받는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인라인 뷰 템플릿에서 보여줍니다. 이거 맞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되면 막 저희 뭐지 구글 로고를 막 빨간색으로 보여준다는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실수 있습니다. 아, 그거 하기로 했지. 아,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고, 네. 네, 이렇게 바로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메일의 이름이 뭐죠?
포스트 메일러였죠. 네, 포스트 메일러. .html.erb.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버전을 만들어 줘야겠죠. 포스트 메일러 텍스트 ERB. 여기 시간 다 됐네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이아웃이 있으면 레이아웃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일드가 있어야죠. 네, 일드를 써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드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절로 들어가겠죠. 네.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왔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수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액션 메일러에서 그 베이직 중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것까지 예, 강의를 했고 데모 코딩을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죠? 예, 어쨌든 뭐 시간 잘 맞춰서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